안녕하세요. 반짝꽃TV 진꾸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초전자 바이오맨에 등장하는 이 바이오 드래곤과 바이오 로보의 소형 버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들은 1984년 일본에서 방영된 전대물 초전자 바이오맨에 등장하는 전투함 겸 수송선인 바이오 드래곤과 그에 탑승하고 있는 로봇 전자합체 바이오 로보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전자 바이오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거대한 DX 시리즈 혹은 빅 스케일 시리즈라고 불리우는 아주 큰 제품들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크기가 약간 작은 포피니카온 시리즈라든지 CFC, 코스모플릿 컬렉션 시리즈, 그 외 여러가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발매된 다양한 바이오로보 혹은 바이오맨 관련 제품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빅스케일 디럭스 버전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초전자 바이오맨 써있고요. 이 초전자 바이오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정도로 방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아주 초특급 전대물 시리즈가 되겠고요. 거기에 등장한 이제 주역 메카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바이오 드래곤의 어떤 전투함 모습과 항공모함으로 이렇게 변신이 된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전함 같은 경우 보통 기존에 나온 그 이제 수송선이나 이제 전투함 경우에는 해치만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전투 메카들이 발진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예 전함 자체가 싹 변신을 하는 특이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제트 1호기, 바이오 제트 2호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바이오 제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로보의 상반신, 2호기는 바이오 제트 어떤 바이오 로보의 하반신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된 모습과 어떤 전투 모함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모습, 그 과정,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믹이나 가동 포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전장은 102m고 중량 1800톤, 최고 속도 마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제품 바이오 로봇 써있고 전자합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트 1호기, 바이오 제트 2호기 옆에도 이런 식으로 분리 합체되는 과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구적인 표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한번 꺼내게 되면요, 자, 이 제품이 바로 바이오 드래곤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다리 같은 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 있고 옆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퍼져 있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바이오 드래곤이 되겠고요. 보시나요? 뭐 약간 조금 이렇게 선물 상자 같은 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 드래곤 영어로 멋있게 그리고 어떤 바이오 로고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옆에도 바이오맨 바이오 드래곤 이렇게 영어로 잘 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흰색과 파랑 빨강인데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정인데 전함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더 많아서 묘한 대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 드래곤의 이제 어떤 앞모습과 옆모습이 되었고요. 이제 변신을 할 때는 이 다리를 펴주시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부분 기술을 딱 뒤로 빼셔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날개를 이렇게 접고 안쪽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시 닫아줍니다. 옆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약간 좀 탱크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옆 버튼은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 접혀있는 안테나를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상태. 바이오 드래곤의 항공모함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데크 같은 게 2호기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도 랜딩 기어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날개하고 이 수직 날개를 펴주셔야 되는 게 이걸 이렇게 피게 되면은 이게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납 상태에서는 이 날개를 접어줍니다. 그래서 1호기가 멋있게 푹 출동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닫아주신 다음에 앞으로 2호기 출동합니다.
날개를 이렇게 펴주시고 노즐에서 푹. 바이오 드래곤에서 출동한 이 바이오맨 바이오제트 1호기 2호기의 특징이 이제 로봇일 때는 검은색이 되게 많은데 이 전투기 상태에서는 어떤 흰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이 많아서 묘하게 깔끔하고 아주 중독성 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노피 클리어 부품 앞에 바이오맨들이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1호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열려가지고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디자인적으로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동을 했고요. 자, 이제 바이오 드래곤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살짝 옆으로 세워놓고 자, 이제 출동한 바이오 제트를 바이오맨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순이 날개 접어주고 날개 접고 날개 접고 다리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랜딩경을 이렇게 다 집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일단 다리를 빼봐가지고 밑으로 딱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있는 랜딩경을 딱 빼주시면은 이제 2호기 변신 준비 완료가 되겠고요.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뒷짐 열중 시어에서 이렇게 차렷 자세로 바꿔주시고요. 뒤에 있는 이 기수 내려주시고 좀 랜딩 기어 내려주신 다음에 주먹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면서 윙 체킹 아이고 체칵 소리가 나면서 자 이 상태 그러면은 바로 바이오 드래곤에서 출동을 한 바이오맨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바이오맨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대물들하고는 다르게 흰색, 은색 마스크보다는 흰색하고 검은색만 쓰여가지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것 같아요. 빨간색하고 흰색. 그리고 이제 극중에서 이제 검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광전사답게 거대한 검으로 막 다 그냥 잘라 죽이고 엄청나게 센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벌 격인 이제 전사들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틱해가지고 상당히 재미도 있었고 지금 봐도 뭔가 이렇게 특찰 느낌도 꿀리지 않는 정말 재밌었던 작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항공모함 바이오 드래곤하고 이 바이오 로봇 같은 경우는 딱 두 기만 있으면 거의 이 주인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수집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원래의 이 바이오 드래곤의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가서 이제 본인보다 좀 작은 버전들을 이제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고전대에 꽂힌 검과 방패를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완성이고요. 자 이제 포피니카 버전. 자 이 제품 포피니카 버전 바이오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요 바이오 드래곤 똑같고요 글씨 이제 다이나 로보라든지 덴지파이터나 썬발칸 같은 경우에는 내부 디테일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 바이오 드래곤만큼은 보시나요? 거의 어떤 디테일, 세부 디테일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포피니카로도 충분히 이제 디럭스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변신을 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랜딩 기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정면, 옆면, 뒷면, 노즐, 윗면이 되겠고요. 변신 한번 빨리 항공모함 버전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로 이렇게 뒤로 제껴주시고 이것도 다 그냥 제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은 앞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 같은 부분 나오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안테나 옆으로 이렇게 딱 제껴주시면은 항공모함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탑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좀 거대하죠? 이거 제품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또리아 제타로봇에서 등장한 그 제품인데 뭐 이렇게 비행기 실루엣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좀 크기가 안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빼놓고요. 자, 이 제품 포피니카하고 같은 크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작게 나온 ST 버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로보의 경우에는 허리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변신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품을 꺼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만 딱 이제 분리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디럭스처럼 할 법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있는 이 기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로기 같은 느낌만 날 수 있게 이 부분 해놨고요. 여기 있는 이 날개만 이렇게 펴가지고 칼 빼고 방패를 빼서 이런 식으로 1, 2호기가 합체된 듯한 이 모습의 비행기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젖혀주시고 이렇게 뒤에 있는 날개 이렇게 날개를 펴주신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랜딩겨를 앞으로 빼주시고 기술을 앞으로 이렇게 딱 껴주시면 이 상태. 그러니까 1, 2호기가 이렇게 합치된 모습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탑승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한데 그래도 분리만 간단하게 했으면은 그나마 좀 1, 2호기 느낌도 살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젖히고 뺀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떤 고전대의 특징인 검하고 방패를 이렇게 껴주시면은, 자, 이렇게 ST 버전 또 완성이 되겠고요. 네, 이 제품도 이 디럭스처럼 다시 또 항공모함 버전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 지지대 이렇게 딱 세우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워야지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딱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딱 닫혀줍니다. 먼저 넣고 찰칵찰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펴져 있는 다리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자, 이 상태. 바이오로보 ST 혹은 이제 포피니카 버전 ST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FC. 코스모 플릿 컬렉션 시리즈. 여기 보시면 바이오 드래곤 보이시죠? 자, 이제 출동합니다. 바이오 드래곤. 기존 이제 CF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플릿 시리즈의 경우 이렇게 영어가 써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바이오 드래곤, 옆에도 바이오맨, 바이오 드래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포피니카나 디럭스한테 전혀 꿀리지 않고요. 오히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디테일해 보이는 어떤 착각마저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 포인트가 기존은 그냥 빨간색인데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메탈릭 빨간과 메탈릭 블루로 해가지고 좀 더 사실적인 기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면, 그 다음에 옆면, 뒷면이 되겠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끼인 상태이기 때문에 날개는 이제 가동은 안 하고요. 이 윗날개도 이렇게 가동형이고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젖히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항공모함 모습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제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산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산 것도 그렇고 연습 삼아서 변신시키려다가 이 부분이 다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변신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들어있는 1호기하고 2호기가 굉장히 귀엽고요. 크기에 맞는 이 정도 크기. 포피니카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1호기하고 Z, 2호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다 수납이 가능한데 이제 변신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꺼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합체가 되었을 때의 로봇 모습인 이 바이오 로봇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크기 비율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딱 각종 비행기와 제타들의 이렇게 크기별 한번 해봤고요. 사실 이 제품 말고도 이런 식으로 올림퍼스라는 데서는 기존 디럭스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이런 한국만의 이런 거대 버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키가 이런 식으로 훨씬 큽니다. 옆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만큼이나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초월 의식인데 이렇게 나온 올림퍼스 과학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바이오맨, 바이오로보가 되겠고요. 이제 이걸 옆으로 조금씩 해놔야지 이제 이게 크기별로 이게 맞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로봇, 이제 일본 이제 이로프라라고 해서 색깔이 들어있는 프라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 빨강, 그 다음에 하얀, 흰색 빨강 검정,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맨의 퍼스널 컬러인 검정과 빨강 하얀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도 만들면은 이 흰색 부분 은색으로 칠하면 상당히 디테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분리합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변신 분리합체 다 되고요. 가동성은 별로 안 좋겠지만 이런 제품들은 이제 변신 합체만 돼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수집적 가치가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멋있고요. 다섯 명의 바이오맨 이런 식으로 빨강, 그린, 블루, 옐로우, 핑크도 잘 써 있습니다. 이 제품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기가 약간 작아요. 근데 이런 어떤 에디슨 과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로보 이렇게 발매를 했었고요. 여기 특이하게도 흰색하고 파란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는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이제 방패 크기를 보면은 방패 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죠? 이 에디슨 과학제가 훨씬 더 작습니다. 크기로는 작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겨운 이 일러스트 그림과 함께 실사 DX에 쓰였던 제품 사진이 돼가지고 이 사진을 보고 속아서 산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땅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잘 아주 간단하지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제품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소프비 뭐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태우고 싶지만 오토바이를 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다리가 벌어져야 되니까 어떤 자동차 같은 데 앉는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레드하고 블루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전자 바이오맨의 액션 피규어 세트 다섯 명의 바이오맨과 1호기 이제 오토바이 메카가 들어있는데요. 이 오토바이 이름이 바이오 마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핑크, 블루, 레드, 그린, 옐로우 각종 대원들의 소개와 여기도 여러가지 어떤 바이오맨의 주역, 자동차, 오토바이, 바이오 드래곤, 로봇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려나? 이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 잘 쓰네요, 색이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뭔가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고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제 발매 당시에는 굉장히 연질에 잘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핑크는 넘어지려고 하니까 기대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옐로우. 이야,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로봇과 전대물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토바이도 되게 이쁘네요. 아, 매끼하고. 이게 제가 이제 리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꺼내보는데요. 어우, 반다이 로고 이렇게 딱 써있고 이쁩니다. 한번 이렇게 태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우, 무슨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고개 운전하는 듯한 느낌으로 붕붕. 야, 하여튼 바이오 드래곤은 이 바이오 로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쁩니다. 그냥 디자인으로도 이쁘고 뭔가 좀 미래 공상의 날개를 막 이렇게 펼칠 수 있게끔 애들 상상력 무한 자극하고요. 아, 진짜 지금 봐도 이게 84년도 디자인인데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고전대가 참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수집적 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초전자 바이오맨에 등장했던 각종 로봇과 바이오 드래곤들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